그래서 그들이 그 게임에서 이긴대요. 오케이, 양념치까 말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They win the game. 그렇죠. They가 win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They win the ga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볼까요? 그들이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양념칠까 말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y can win the game. 오케이. They can win the gam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이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니? 양념칠까 말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Can they win the game? Can they win the ga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기니? 양념칠까 말까? 안 치죠. 그렇죠. 그렇죠. Do they win the game? 그렇죠. Do they win the gam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 칠까 말까? 안 쳐요. 그렇죠. 그래서 They don't win the game. They don't win the game. 그렇지. They don't win the game.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 칠까 말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They can't win the game. They can't win the game. 그렇지. They can't win the game.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간다. 양념칠까 말까?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간다. 거기에라는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She go there. She goes there. 야. She goes there. 확실해? 그렇죠. She goes there. She goes there. 예, 여기에는 go가 가다인데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는 이렇게 does가 들어있죠. does가 이렇게 삐져나왔네요. 밖으로. She goes there.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칠까 말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She doesn't go there. 그렇지. She doesn't go there. 아까 전에 여기 들어있던 does가 not과 합쳐져서 doesn't 되고 does가 빠져나왔으니까 goes는 다시 go가 되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다. 양념 칠까 말까? 쳐야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She can go there. She can go there. 자, 여기에 조심해야 될건 she can 양념을 뿌리면 이렇게 does가 그렇죠. 원래 모습대로 써야 돼. 원래 모습. 하다시 원래 모습. 화장 다 지우고. 이렇게 어떤 모습이 바뀌어 있으면 원래 모습 그대로. 오케이. 다음 표현.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니? 양념 칠까 말까? 그렇죠. 양념 쳐야죠. Can she go there? Can she go there? 만약에 갈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She can go there. Yes, she can.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Yes, she can. 또는 Yes, she can go there. 갈 수가 없으면. she can't go there. 그렇죠. No, she can't go there. No, she can't.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답해요. 그녀가 거기에 가니? 양념 칠까 말까? 치지 말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Does she go there? 그렇죠. does가 저 goes 안에 있던 does가 나와서 does she go there 이렇게 표현하죠. Does she go there? 오케이, 다음 표현은 그녀는 거기에 갈 수가 없다. 양념 칠까 말까? 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She can't go there. She can't go there. 그렇죠. She can't go there.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32번까지 아주 훌륭하게 하나도 막힘없이 잘했습니다. 안녕. 다음 주는 화목이네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예.